자, 또 시작해보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축법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인 건축물의 건축 절차, 그리고 건축에서 사용하기까지 절차, 이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1페이지는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것들은 통과해도 되겠고, 시험에 나올 거 없고, 넘어가서 보시면 442페이지요. 사전 결정이 나오죠. 이 파트는 중요합니다. 1번은 통과해도 되고요. 2번부터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허가 대상은 허가 신청서 내기 전에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돈 주고 설계도서를 맡깁니다. 돈 주고 설계도서 받아옵니다. 받아와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서 낼때 그걸 처음부터 내요. 냈는데 허가권자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허가 내줄 수 있겠나 없겠나 이걸 판단해 봤더니만 허가 낼수 없는 꺼냈다 합시다. 그러면 불허가가 나오죠. 불허가 나오면 그 설계도서 비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자는 엄청난 비용을 날릴 수 있고, 또 건축을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시간적,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은 그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바로 대지를 준비해서 그 대지에다가 자기가 건축을 해보고자 하는 그 건축물, 허가권자님한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때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절차,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하고, 사전 결정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검토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해서 딱 그래, 그 대지에다 이런 용도의 규모, 이 정도의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결정해서 주면은 늦어도 2년에 정식으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설계도서 첨부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 사전 결정 신청 제도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 아니면 건축 신고 마치고 하는데요. 건축할 때는. 그런데 신고 대상권은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요. 허가 대상만 받아준다. 이게 P분대. 그래, 주로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층수와 관련해서 보통 3층 이상이면 허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층. 자, 그래서 이 사전 결정 신청서를 낼때 여러분 논밭을 가지고 뭐 임야를 가지고 준비해서 여기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그 농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도, 산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도, 또 하층 근처에 산다면 하층 조명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 가지고 내면 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요. 농지용 허가권이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지용 허가권이 산림청장하고 미리 협의해서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딱 사전 일정에서 주면은 그런 것들 다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2인의 건축을 신청하는데 허가권자는 누구냐? 바로 관할 그 지자체장인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제주는 특별자치도지사, 팔도는 시장 군수, 그리고 서울하고 육대광역시는 자치구청장, 광역시는 군수, 이네들이 허가권자인데 그네들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허가를 받아냈다 합시다.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는데, 착수할 때는 미리 착공신고서를 냅니다. 착공신고서를 내놓고 바로 만약 공사에 들어갔다 합시다. 공사에 들어갔는데 오, 건축 자금이 없어가지고 땅만 몽땅 파헤쳐놓고 철근 몇개 박아놓고 해가지고 인부들 일 못하게 다 가버리니까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죠. 그럼 미관도 줘야 할 것이고, 애들 들어가서 놀다 보면 사고 터지고, 안전사고 터지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야, 그 연면적 천정부터 이상인 그 건축사를 착수하려고 착공신고서 들고 온 건축주에게는 바로 그자가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공사 들어가서 중단했을 때,
안정할 예치금을 미리 예측해도 해도 된다라는 안정할 예치금 제도를 두고 있어요. 총 공사비의 1%를 예측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그 안정할 예치금을 예치했다. 다만 이 예치금을 예측할 때는 허가권자 우리 국민한테 하는 거지 뭐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네들에게는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른 책임자가 있도록 어떤 분양 보증을 했다. 신탁을 했다. 그때는 바로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아무튼 착공 신고서 넣고 공사 들어갔습니다. 공사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가 시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유 자격자라고 하는 건설업자한테 좀 맡기죠. 돈 주고. 그때 공사를 맡은 사람이 공사 시공자, 그리고 설계준 사람이 설계자, 그리고 감독해 나가는 사람이 공사 감독자인 감자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서로 건축 관계자로서 건축이 진행돼요. 건축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때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시공자가 설계도 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공사 감독관인 감자는 야 똑바로 해라 라고 시정 재시공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그래도 계속 지나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 안 듣고 진행하면 허가권자한테 보고서에 행정처분 딱 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서울시 시공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공사가 착착착 진행되겠죠. 이때 그 건축가 받을 때요 언제까지 언제 착수하고 언제 공사 마무리 짓겠습니다라는 공사 기간을 정해서 허가 받아갑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 현장 오면 편말이 딱 있어요. 건축가 내역서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 들어가서 언제 끝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 착공했다 준공 마치겠다 그러면 기간 내에 딱딱 진행합니다. 공사 끝났다 합시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바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럴 때게 아까 감독관인 공사감자는 공사가 중간에 이르렀다 그러면 감리의 중간보고서 작성하고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걸 바로 건축주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이 건축주가 감리 완료보고서 경우는 마지막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가는데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처음부터 내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7일 내 검사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했으니까 사용승인서 딱 내줘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불합격했다 하면 사용승인 안 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바로 또 받은 것도 봐줍니다. 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변동사항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말이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해서 가동을 해도 된다라는 규정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을 내렸던 허가권자께서는 건축물 대장을 딱 신규로 개설해서 등록합니다. 이 건축물을 소유한 누구다,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기록해서 관리하게 돼요. 이런 절차를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442페이지 보죠. 440페이지 이 건축에서 사용하기까지 절차 가장 먼저 이렇게 땅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내가 이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법조로 허가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사전결정을 신청해 본다. 사전결정 신청은 자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전결정 신청. 그래 이건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를 건축주로 합시다. 이 건축주도 건축 허가 대상만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바로 사전결정을 신청하죠. 누구한테 하냐? 허가권자한테 하죠.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가 총 7명이 있는데요.
자, 원칙은 그 내용이 443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원칙은 누구냐? 원칙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외적으로 그 건축물이 크다 그러면은 서울은 특별시장, 그리고 6대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총 몇 명입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죠. 이네들한테 허가를 신청하기 앞서서 사전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이 사전결정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자, 체크합니다. 442페이지 2번 사전결정 대상에서 허가 대상만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법적으로, 그리고 그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얼마가 가능한가, 또 허가받기에서 신청해서 고려할 게 뭔가 이거 읽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03번으로 가서 절차, 이 사전결정 신청자는 필요하다면 이거 사전결정 신청할 때 이게 건축의 심의 대상이다, 교통유발 시설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대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 이때 만약 사전결정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이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에다 줄 거예요. 가로 2번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이다, 대상 사업이었다, 그러면 누구하고 미리 이 허가권자가 해봐야 되냐, 이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이렇게 사전결정에서 통보해 주기 전에, 사전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기 전에 미리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냐,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거십니다.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다,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세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때 허가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바로 신청을 받으면 사전결정을 해서 여기다 이러이런 건축물을 허가받아 세울 수 있다, 규모는 얼마까지다, 어떤 용도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해서 바로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이내 해야 되냐, 결정을 했다면, 사전결정을 했다면 며칠 이내 통보해 주면 되냐, 7일 이내 통보를 해줍니다. 어느 쪽에 가로 1번 중요해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사전결정 통보를 받았어. 여러분이 저 건축주인 갑이라 합시다. 갑으로 쓰게 받았다면 갑은 이 대지가 농지였다, 뭐 산지였다, 하천 옆에 있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을 받은 보고, 산지법상 산지용 허가 등을 받은 보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 조명 허가를 받은 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에 뭐 공장을 설치한다 다음에 개발행할 때, 그리고 토지 흥립한다 이런 것들을 개발행이라는데,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도 받은 관주예요.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효과로서는 네 가지 법에 따른 것을 받은 관주한다는 거. 이것도 출제가 된 바 있어요. 네 가지 국산농아 이렇게 받으세요. 기역니은 디귿에서 리을까지 국산농아 꼭 받으시고, 특히 니은을 보면 산지관리법에 가면 산지란 게 보전산지가 있고요, 준보전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적이 있고요, 도시적이 아닌 적이 있죠. 도시적이 아닌 적은 관리적이라든가 농림이라든가 자연보호적을 말해요. 이때 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거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만 적용돼요. 도시의 보전산지라면 보전산지는 도시역 안에 있는 것만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뭐가 있으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래서 비도시적인 관리적에 있는 산지, 농림역에 있는 산지, 자연계 보전지에 있는 보전산지의 경우는 사전결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산지용 허가를 받은 것 간주는 하지 않습니다. 도시역에 있는 보전산지 한정에서만 바로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는 것.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말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머지 읽어보시고 가로 2번 이렇게 이제 사전결정 통지가 왔다. 여러분이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허가 받아서 입지시킬 수 있고 규모는 이렇게 용도는 이런 건축물 허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허가권자가 통보를 해주면 최소한도 2년 이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 기간 내 2년이란 기간 내 이거 안 했다 그러면 바로 2년이 지나자마자 사전결정 통지로 실효돼서 바로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 받아간다는 보장 없다는 거 2년 기억하시고 443페이지 하단부 그러면 여기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할 때 누구한테 갔느냐 허가권자를 꼭 이해해 두세요. 자 건축허가 신청 당연히 건축자라는 자가 하겠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할 겁니다.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허가권자한테 당연히 가겠죠. 건축허가권자. 아까도 건축허가권자 봤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7명 있다고 그랬죠. 7명. 이때 허가 신청서 낼 때는요. 또 여러 가지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해서. 자, 그럴 때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가게 됐다. 그때는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도서를 또 첨부해서 내야 되겠죠. 설계자가 딱 해준 설계도서 당연히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이때 허가권자는 조금 전에 했죠. 자 원칙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외적으로 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그 규모가 21층 이상이다.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이다. 그랬을 때 그 규모가 21층 이상이다든가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이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돼요.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대형 건축물은 서울은 25개 구가 있습니다만은 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서울특별시한테 가야 되는 거죠.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부산, 대구 그다음에 울산, 대전, 강주 이런 6대 광역시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규모가 아니면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한테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세종하고 제주는 기초자산체장이 없습니다. 기초자산체가 없죠. 그래서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특별자치장 제는 특별자치단체 가서 허가받고 그건 허가권자 단일화되어 있어요. 6대 광역시는 아까 서울특별시 이원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8도는 도의사가 8도는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절대 아니고 바로 도 밑에 시군이 있죠.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무조건 허가권자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시장과 군수가 무조건 허가권자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다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그 건축 허가권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 연면적 10분의 이상 증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은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광역시한테 허가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대형이라도 그 용도가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공장이다. 또 지방건축에 힘을 거친 것으로서 초고층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치구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아요. 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을 대상을 제시킵니다. 자 이걸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 그런데
이 팔도 내의 시장 군수가 이런 대형의 건축물의 허가신을 받았다. 그러면 도사면한테 미리 허가 내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돼. 이걸 해서 사전 승인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도사는. 그래 도사한테 이 기초자산청이 시장과 군수가 사전 승인을 받을 게 이런 대형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이라도 창고, 공장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그냥 자체로 허가권을 행사해서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도사의 경우는 사전 승인권자이고 건축 허가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도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을 그 대상이 이제 금방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도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을 대상을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형태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10만 형태 이상 증축 이거 도사한테 승인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런 대행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고다 공장에다 그러면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도사한테 승인 안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도사가요 자기 관할구역대에 시군했다가 여기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겠다 해서 주택가를 학교 건축했다가 딱 지정 공고했어 이렇게. 그래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것이 유락사라고 숙박사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겠다라고 도의사가 지정 공고한 장소에서는 그것이 유락사이다 숙박사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 군수 경우 허가시험을 받으면 도의사한테 승인받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 수질을 보호하겠다라고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다 예고학지됐다 그때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형태 이상인 5개만 승인받습니다. 유락설 숙박설하고 공동태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설 이런 것들이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고요. 도의사님한테 사전 승인 신청하더라면 도의사는 50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해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44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가로 2번 외해에서 특별시장 광시한테 허가받을 대상 동그라미 1번 1번 읽어두시고 공장과 창고는 제외된다는 점 봐두시고 도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꼭 봐두시고 가로 2번 사전 승인 절차 원칙 50일이지만 30일 연장해도 된다는 것. 이 정도를 거기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3번에 가로 1번에서 알아듣고 이 허가 신청서에다는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거 설계도서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일로부터 며칠 아까 이게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심의도 동시에 떨어질 거라만 사정일정 통지가 떨어지면 심의도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심의가 떨어졌다면 늦어도 몇 년에 건축을 신청하든가 2년 그렇지 않으면 심의 여력도 자동 없어진다. 가로 3번 읽어두시고 4번에 건축허가 요건이 나와있죠. 이 건축허가 요건을 보면 1번 자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허를 신청하고자 한다. 이때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해서 허가 신청한다.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지 이때 이 내 땅이니까 내 땅에다 이 건축물을 건축하도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허가 신청서를 내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서류를 내야 돼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그런데 외해가 있어요. 445페이지 가로 1번 원칙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야 되는데 외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어떨 때냐.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1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이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갑인데요. 이 대지 소유권 자기가 아직 확보하지 못했어. 이 땅은 A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A하고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요 이 땅값이 10억인데요 10억에
10% 1억을 계약금을 주면서 야 일단 내가 허가 받고 와서 바로 너에게 잔금 9억을 줄 테니까 그때 소유권 2등기 해주고 일단은 네가 좀 사용 승낙서 써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 승낙서 써줬다 그러면 값은 자기 대지 소유권이 아니지만 사용권을 확보했죠. 그때는 건축화를 신청하더라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화를 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값이 말입니다. 이 지금 건축허가신청서 내려고 하는 이 건축물이 공동택이에요. 공동택. 아파트라든가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것도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를 공동택 하죠. 그것도 자기가 소유해서 이용한 게 아니고 분양하려고 해요. 분양. 이렇게 분양 목적을 가지고 공동택을 건설하려는 건축하려는 이 자는 예외가 없이 대지소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지 사용권만 확보해가지고는 건축가 내지 않겠다. 왜? 분양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을 내가 주택 분양받았는데 대지소권도 없다. 그러면 속 터지죠. 그래서 분양받게 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은 외가 인정돼서 반드시 대지소권을 확보해야만 건축가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뒤에다 써놨죠. 별표 봐봐요. 446페이지 별표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에 대하여 건축화를 받은 자는 반드시 대지소권을 확보해야만 건축을 받을 수 있지 대지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하면 절대 허가 못 받는다. 꼭 봐주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자 만약 지금 이 그 값이 이제 이건 별개예요. 이게 집합건물로 소임이 가능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다 가정합시다. 10명. 구분 소유자가. 그리고 땅에 대한 지분을 10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 소유권도 바로 공유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축된 지 오래돼가지고 이걸 리모델링 공사한다든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개축한다든가 멸실돼가지고 지진 발생 붕괴돼서 멸실돼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세우는 재축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 땅에 대한 소유자들이 다 합의 봐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자 하면 좋은데 이때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나 반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런 경우는 100% 동의 필요 없고 이 80% 이상은 동의서 받고 그 자들의 대지 지분의 합의 80% 이상이다 그러면 아직 100%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용 그 건축화 신청하면 허가 내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넘어가서 보면 446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80% 이상의 동의서 받아서 그 허가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다면 가로 3번 반대파에게는 매도 청구서 내보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매도 청구에서 가로 2번에 동그라 2번 2번이 그거예요. 아까 80% 그거 얻어가지고 건축을 받은 건축주는 바로 동의하지 않는 자, 공유자 중 공유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공유주를 멋대로 시가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매도 청구를 법원으로 가서 하게 되는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꼭 해야 됩니다. 법원으로 가기 전에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장을 내면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가대로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정도를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7페이지 05번 건축법상 건축화를 신청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합시다.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바로 이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가지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 바로 다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447페이지 건축화에 의해 일괄 의제 처리는 인허가 등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 바로 박스 안에 건축법상 이 공사하면서 여기다가 공사용 가수건축물을 축조한다 하면 별도로 축조신고 할 필요 없이 축조신고 마친 거 본다. 그리고 여기다 옹벽을 세운다든가 담장 축조하는데 그것이 신고 대상인데 2m 넘는다. 그때는 그냥 그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별도로 그래서 축조신고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를 또 받은 거 간주한다. 그 다음에 5번 산지합성 산정 허가 등도 받은 본다. 6번 여기
만약 사도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면 사도 개설 허가도 받은 본다. 7번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은 본다. 그 다음에 9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 그 다음에 이 건축물 건축공사 진행할 때 하수도를 연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수도법에 따른 바로 배설비 설치신고,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설치신고도 한 걸로 본다. 또 이 건축물 건축 사업 들어 사용하려면 수도가 연결돼야 되죠. 근데 수도 연결해 나가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업자 지자체인 경우 그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업 신청 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14번, 15번, 16번 볼까요? 이 건축물에 만약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를 해야 할 건이다. 그러면 허가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걸로 간주해서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받은 걸로 본다라고 하는 의제상을 봤습니다. 이런 의제 처리된 사항들은 허가권자가요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관계기관장들하고 협의를 해요. 이제 금방 그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 요청을 하게 되면 며칠이면 답이 오느냐? 심야를 보십시오. 15일이면 의견 제출이 들어와요. 의견죠. 만약 15일 기다렸는데 멍 때리고 안 왔다 그러면 바로 이의 없는 걸 간주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걸 처리합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협의가 성립된 걸 간주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니까 허가를 받으면 아까 그런 것들을 다 받은 걸로 간주해서 절차의 간소화, 집중효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440페이지 06번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죠.